성면이 공기 중에 날리는 정도는 성면 함유 물질에 바람을 불어넣어 성면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측정해 평가합니다. 기존에는 KS 시험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. 하지만 공기를 한 방향으로만 분사할 수 있고 바람의 속도만 조절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서울시는 성면 날림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개발해 지난 1월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. 신기술의 핵심은 공기 분사 노즐의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. 성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존 장치에 바람을 두 방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추가된 장치입니다. 앞으로 여기에 실제 대기 환경과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술들이 개발됩니다. 특히 공기 분사 노즐에 모터를 달아 360도는 물론 상하로도 회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또한 성면 물질에도 센서를 부착해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지 확인하고 바람의 속도와 양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가 출시되면 성면을 고착화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아주는 비산 안정화재의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. 때문에 건축물 성면 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 연구 결과가 정확한 품질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될 것입니다. 그리고 시민들께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. 그리고 생산자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. 서울시는 신기술이 구현된 장비를 올해 안에 제작한다는 목표입니다. TBS 김지희입니다.